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액세스 토큰이 만료되었을 때, 1시간 이상의 시간이 지나서 리프레시를 해야 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살펴볼게요. 자, 여기 우리가 만든 이걸 이용해서 사용자의 코드 값을 받고 서브밋을 해서 액세스 키를 받아올 수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 리프레시 토큰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액세스 타입을 오프라인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는 뭐라고 했죠? 리프레시 토큰은 단한 번, 사용자가 인증을 명시적으로 한 이후에 단한 번만 발행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리프레시 토큰을 다시 발행하고 싶다면 우리는 이 OAuth의 매뉴얼로 가서 이 매뉴얼의 아래쪽에 보면은 Account Settings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클릭해 보면 보시는 것처럼 어카운트를 세팅할 수 있는 화면으로 가고, 그 중에 우리 애플리케이션 약을 선택한 다음에 선택 취소, 확인. 그러면 삭제가 되죠? 그러면 이제 다시 우리가 사용자의 리프레시 토큰을 발급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된 겁니다. 한번 해봅시다. 로그인, 클릭, 그리고 선택, 허용. 그리고 여기에서 서브밋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리프레시 토큰이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 리프레시 토큰을 이용해서 액세스 토큰의 값을 다시 받아오는 방법을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자, 여기 보니까 Refreshing on Access Token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여기 있는 것을 우리는 카피해서 우리 다시 폼을 만들어 봅시다. 왜냐? 포스트 데이터를 직접 만드는 건 어려우니까. Refresh Token.php라고 일단 하고, 자, 여기 바디에다가 방금 가져온 데이터를 제가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폼을 사용하라고 돼 있고, 액션은 HTTPS 이렇게, 그리고 경로 copy, 메소드는 post, 그리고 잉크 타입은 application 따따따 폼 URL 인코디드.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요 데이터도 카피해서 여기다 붙여넣기 하고, 그리고 저는 제 에디터의 기능을 이용해서 조금 더 편하게 작업을 하겠습니다. input 타입은 text, 그리고 name은 여기 있는 값들이고요. 이렇게 value는 이렇게 서로 다르겠죠? 그 다음에 끝에 있는 부분에서 BI 태그로 줄 바꿈. 그리고 여기 불필요한, 아이고, 타이핑할 게 많네요. 불필요한 정보가 들어가 있네요. 자, 요 정도면 됐을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클라이언트 아이디 부분은 우리가 갖고 있는 클라이언트 아이디. 그리고 클라이언트 시크릿. 이렇게 넣고요. refresh token이라고 하는 저 값을 원래 어딘가에 저장해 놔야 됩니다. 여기에다가 넣고 grant type은 그냥 refresh token이라고 한 다음에 우리가 한번 사용해 볼까요? 요 위에 있는 불필요한 정보는 지워버리고, 자, submit input submit 됐죠? 해봅시다. 자, localhost 8888 refresh token.php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서 Submit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보시는 것처럼 Access Token이 YA29로 시작해서 EA로 끝납니다. 다시 백한 다음에 Submit 하면 Access Token이 29에서 시작해서 8R로 끝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즉, 우리가 Refresh Token을 이용해서 기존의 Access Token을 재발급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본 겁니다. 자, 고생하셨고 일단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